자,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항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항해 뭐 뒤에 배도 나오고 힌트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조선주들의 계속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만큼의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신규분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라든지 뭐 내후년에 대한 실적 비중이 더 크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분모가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밸류 부담은 갈수록 조금씩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현 시점에서 이 조선주들이 결국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주려고 하려면은 이 높은 레벨의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 되고 추가 수주 관련한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확실한 좀 상승 원동력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벌크선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책 부분들이 지금 다시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전반기 때 굉장히 좀 부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주가에 꺾였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 부분들의 이야기는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선사들의 좀 수주 모멘텀 역시 좀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하단까지도 좀 다져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역반전해가지고 좀 밑으로 빠지는 경향은 굉장히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탱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확실한 수요 우위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연되고 있던 발주는 단지 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발주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 모멘텀으로 조선주에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락 가능성 역시도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주가가 눌리는 부분들은 단순히 좀 지수 조정 혹은 단기간에 좀 상승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는 거지 오히려 지금 업황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선업이 좀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선을 좀 대량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대규모 수주 잔고를 대부분 조선사들이 좀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 추가 모멘텀 자체가 좀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메탄올 DF 위주의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좀 발주 계획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의 우려감은 오히려 좀 재차 다시 좀 반등의 기대감으로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어요. 현재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참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찬스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조선주들 중에 최진욱 팀장님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2분기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 부분들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해줬는데 반대로 지금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하회를 실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들은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전반기까지는 매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이 다소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비해서는 좀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부분들의 경향은 좀 없다라고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번 좀 실적 쇼크 자체도 오히려 지금 현대그룹사의 좀 조선사들 대비해서 이 외주 인력 부분들이 좀 상당히 타격이 있었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이지 결국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비해서 주력 뭐 PC선에 대한 수주가 좀 많이 낮다든지 아니면 좀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의 좀 주력 제품군들이 좀 저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파로 지금 이어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외주 인력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개연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좀 터너라운드가 꾸준하게 좀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5년도 하반기
하반기까지 또 물량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주장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치고 갈 수 있는 충분히 좀 힘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현대미포조선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현대미포조선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선주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해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조선주들 대부분이 다 주가가 좀 같은 위치에서 지금 맥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자회사들이 좀 실적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수주세까지 좀 고려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주회사를 좀 감안해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뭐 조선이라든지 해양 부분의 좀 수주 목표량을 이미 약 한 90% 정도를 좀 달성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장고 부분들의 이 수주의 목표치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100% 이상의 좀 목표치까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라든지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좀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HD 한국조선 조선해양 같은 경우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성과 이 건조 물량이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성과 상승 영향으로 좀 국내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 자체가 그렇게 좀 완만하게 좀 크게 나온 모습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좀 낮춰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 혹은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지금 주봉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좀 이어가다가 좀 3주 넘게 좀 하락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조선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형성을 해줄 뿐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거래대금 부분들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네. 반대로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현대 미포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 두 가지 조선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항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키워드, 조선주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건희 부장님께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부장님은 조선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뭐 몇 번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는 아마 탑픽을 저도 현대 미포조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전에는 좀 LNG선 위주, LNG 운반선 위주의 수주가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한번 쭉 수주가 나왔고, 이제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 차례는 어디냐, PC선이라든지 뭐 탱커 이런 쪽으로 지금 더 수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이 한동안은 PC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석유 운반선이 수주가 안 나와서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심지어 베트남 법인도 갖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쪽도 지금 수주가 지금 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일본의 선사들이 지금 발주를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장고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C선은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제 좀 규모 자체가 대형이 아니라 조금 중형급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사이즈 자체는. 그러면 이게 건조 기간도 다른 배에 비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단축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빠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도 빨리 반영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모멘텀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